버스하고 북한산 단풍 구경하려고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잠시에 산행을 한 9km 정도 할 예정입니다. 버스 타고 갑니다. 예, 시위에서 음료수 하고 김밥 사가지고 올라갑니다. Let's go. 네, 올라갑니다. 등산로 있고, 네, 계곡 입구에 청둥우리들이 가만히 있네요. 물 막습니다. 여기 등산로 있고, 네, 등산로 입구입니다. 등산식 산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 등산로 입구입니다. 조금 더 가면 저쪽에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고기 매표소가 나옵니다. 야, 이제 본격적인 등산 시작입니다. 북한산 웅익공원. 여기서부터 3km 정도 가야 문수봉이 나옵니다. 예, 산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야, 히어 쭉 올라가서 문수봉 소타 오퍼레이션 포인트 문수봉 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용혈 용철 무량사로 해서 북한 산성으로 하산 예정입니다. 예, 구기 옛날에 매표소가 있던 데입니다. 지금은 무료 입장. 물 입장합니다. 예, 음료수 자판기 물도 있고, 예, 옥수수 수염차 포카리스웨트 파워에이드 헛개수 맥콜 코코파 데미소다 쭉 있습니다. 1달러짜리네. 1500원 1달러쯤 되겠네. 1달러. 예, 대충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조용한 숲길 시작입니다. 호젓하고 또락무 소리 졸졸졸졸 납니다. 좋습니다. 산새 소리 좋고. 마라톤 대회 저번 23일 나갔다 왔으니까 지금이 11월 1일 한 보름 안 된 것 같은데 다리가 풀코스 되어서 아직 회복이 됐나 안 되나 테스트 중인데 회복된 것 같습니다. 체력이 몸무게 좀 뺐더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또락무 소리 좋습니다. 등산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조금밖에 안 왔습니다. 한 시간 10분 정도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Let's go. 북한산의 돌덩이는 몽땅 화강암. 화강암으로 거의 조성됐다 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돌이 아주 화강암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길은 등산로는 거의 돌길입니다. 예, 흙은 없습니다. 95%가 거의 돌로 인 돌길입니다. 아, 땀나. 아, 덥습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예, 좀 느꼈습니다. 단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래서 계속 어필. 계속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지? 바위 투성이다. 바위 화강암 깎아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으쌰. 자, 저희가 일자 휴식지, 승가사하고 문 대나무 갈림길 쉘터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잠깐 여기서 밥을 먹고, 자, 간식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You are here. 현이치. 쭉 올라가서, 어디냐. 으쌰. 예, 문수봉. 문수봉. 727m. 소타 오퍼레이션 포인트. 하산은 여기서 맞죠? 어디 가야 되죠? 여기로. 여기로 남장대지로 해가지고 행궁터에서 쭉 해가지고 저쪽으로 북한 산성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안 나옵니다. 아이고, 겨우 700m 왔네. 하여튼 여기서 간식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밥 시간 됐습니다. 예, 김밥. 맛있게 생겼습니다. 김밥. 예, 여기 야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3,500원 좀 비싼 편이죠? 그건 맛있게 생겼네요. 먹어볼까요? 맛 아주 좋아요. 음료. 가르쳐 먹고 있습니다. 맛 좋네요. 예, watch out for forest fire. 산불 조심.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했고요. 계곡 소리 좋고. 자, 또 올라가 볼까요? 가랑잎이 날리고 있습니다. 전선의 달팍. 이건 산새들이 먹여야 되겠죠? 자, 올라가 봅니다. 부전히 가봅시다. 반도 안 왔음. 소리 좋다. 계곡 계속 이어지고요. 땀이 삐질삐질 많이 납니다. 땀이 삐질삐질 많이 나요. 계속 올라가 봅시다. 아유, 오늘 땀이 무지하게 나네요.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립니다. 조금 흐리고요. 뭐 숲속은 좋았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혼자 올라갑니다. 아이고 힘들다. 예, 북한 03-03 해발 420m 국가 지정번호 45317 신고처 Dial and Inform 공원사무소 129 긴급구조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난당했을 때 위치를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가가가. 예, 쉘터 깔딱고개. 잠시 쉬어갑니다. 아휴, 물 좀 마시고 잠깐 휴식하면 됩니다. 저 위에 대나무니 보이고, 저 푹 들어간데 대나무니고요. QRP 오퍼레이션 사이트 문수봉. 예, 한 40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날씨는 흐립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 에너지바. 예, 간식을 먹습니다. 이거 초콜릿하고 견과류, 예, 섞인 겁니다.
안 먹으면 퍼져요. 먹어줘. 자, 쉬었으니까 또 힘을 내서 가봅시다. 저 꼭대기 또 대나무입니다. 저 위에 QRP 오퍼레이션 사이트 문수봉. 30 minutes. 예. 가봅시다. 예, 아주 이쁩니다. 바람 솔솔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한 20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대남문으로 바로 갑니다. 문수 안 거치고 바로. 예, 좀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1시, 1시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예, 단풍나무 이쁩니다. 아주. 아, 땀이 아주 비온다네. 땀 무지하게 납니다. 예, 이제 많이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예, 하, 단풍 멋집니다. 이야, 단풍이 여기 좀 있네요. 와, 지금 색깔 좋습니다. 자,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올라갑니다. 단풍들이 엄청나게 떠졌네요. 낙엽이 다 떠졌네요. 성벽이 이제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저기 성벽이 보입니다. 대남문 포트리스 게이트인가 사전. 예. 성문이요. 성문. 성문입니다. 올라갑니다. 대남문. 대남문 도착. 대남문 성벽 도착입니다. 여기서 또 10분 더 가야 문수봉입니다. 예, 조선시대 성문. 아이고, 여긴 북한산성. 아이고, 여기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어우, 쉬워, 쉬워.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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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나 먹을 거 없어. 다 먹었어. 없어, 없어. 으쌰, 올라갑니다. You are here, 현리치에서. QRP 오퍼레이션 사이트. 여기서 하산 드리리리 어다운 나한봉 나월봉 중치봉 영일봉 용칠봉 가사당 안문 무량사 쪽으로 해서 북한산성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어, 저 강아지들은 뭘 주워 먹으려고 왔는데. 야, 먹을 거 없어. 다 먹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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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예, 대남문입니다. 그래서 저쪽 문수봉으로 올라갑니다. 가자. 문수봉 도착. 문수봉 QRP 오퍼레이션 사이트 727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더워. 예, 문수봉 비옵니다. 날씨가 좀 흐립니다. 흐려요. 저쪽에 성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성벽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벽입니다. 예, 성벽 쭉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날씨가 흐려서 예, 잘 안 보입니다. 예. 저기로 가면 비봉으로 해가지고 3호바위 비봉해서 저 끝에 향로봉 네, 내려가게 되겠고요.
저기 북한산 최고봉 4군데가 보이는 뿌였습니다. 인용하고 얼른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테나 오토튜닝에서 쓰고 있습니다. ATU 75W 91 밸런. 어? 아이고. 5는 아니랍니다. 예, 안테나는 5 폴 10m, 10m에서 엘리멘트 롱와이어 타입, 엘리멘트 8m, 8m 했고요. 91 밸런, 밸런서서 하고 있습니다. 저 퀘벡 차리 여기 HL2 마이크 킬로 디아랍니다. HL2 MKS 승남입니다. 오버. 예, HL2 MKS 여기는 HL1 킬로 킬로 차리입니다. 예, 시그널 57입니다. 오버. 바랍니다. HL1 KKK 여기 HL2 MKS입니다. 지금 파이널 레포트 드리겠습니다. 73. 예,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73. 예, DS1 탱고 유니폼 양키 모빌. 여기는 HL1 키로키로 차례입니다. 국장님 시그널 59입니다. 오버. 예, HL1 KKC로 갑니다. 예, 59 들어오겠습니다. 아, 문수봉 올라가셨군요. 반갑습니다. HL1 KKC 여기 DS1 TY. 예, DS5 JZ2 질리엣 킬로 캐빅입니다. 예, 아, 6K2 GDI 여기는 HL1 킬로 킬로 차례 시그널 59입니다. 오버. HL1 KKC 북한산 포터블 여기 6K2 GDI 경기도 쿨입니다. 예, 신호 59 깔끔하게 들어오고요. 여기 이제 오토 튜닝을 하게 되면 여기 여기 만지게 되면 SW 올라가죠? 이 터치 그라운드 터치하면 SWR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패들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요건 SWR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를 껴놨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치던 이게 요 상태에서 튜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손이 여기 닿게 되면 그라운드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껴놨습니다. 껴놔서 칠 때 요걸 끼게 되면 안 올라가죠? 예. 오토시키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끼워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키내는 것입니다. 예, 전빈도 오토튜닝에 쓰고 있습니다. 예, 시키냅니다. CQ. 네, 피드포인트 9-1 밸런. 예, 안테나 엘리멘터 8m, 예, 10m 5 폴 연결했습니다. 전밴드 다 튜닝해서 쓰고 있고요. 레이디얼 한 가닥, 레이디얼 원피스, 예, 10m 연결했고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밴드 다 튜닝 가능합니까? 네, 예, 김밥 또 먹습니다. 계란, 시금치, 오이, 당근, 단무지. 소고기도 들어있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아주
뭐든 안 먹으면 배고픈 먹어요. 5-7 예, 오늘 어디 볼까요? 오늘 요만큼 나가네. 출력 5와트 쓰고 있다. 5와트. 예, 많은 QRP로 5와트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1800km 정도 수신되고 있습니다. 중국까지. 지금 13메가, 7메가, 21메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파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시간, 한국 시간, 오후 2시 14분. 예, 시그널. 예, 차이나, 재팬. 중국, 제일 멀리 나가는 게, 여기, 1296마일. 1.6이니까, 한 1800km 정도? 오늘 최고 멀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14메가. 오늘 이 시그널이 좀 약합니다. 예, 예, 별로입니다. 어디 볼까? 17dB가 어딘가? 638마일. 예, 여기가 638마일. 그래도 시그널이 좀 세게 들어가는 데네요. 오늘 전파 상태는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파워 오프. 철수. 예, 철수 완료. 예. 여러 가지 오늘은 이거 썼습니다. QRP 9-1 밸런서 가지고 예, 롱와이어 타입으로 해결했습니다. 신호는 약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이동합니다. 자, 이제 철수해서 이동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동. 예, 하산 코스. 내려갑니다. 단풍이 뭐 거의 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 사그라졌네. 안전쉼터. 안전한 쉼터랍니다. 심폐소생술 CPR 하는 방법이 있고요. 북한산 성벽이라 암문. 이게 바위로 만든 문이라는 게 암문, 숨겨진 문이라는 뜻입니다. 암문. 비봉 2.2km, 참천 탐방 지원 4.2km. 저는 의상봉으로 갑니다. 2.7km. 웨이트 의상봉 갑니다. 예, 성문입니다. 갑니다. 아이고. 유입동물한테 먹이 주지 말랍니다. 예, 야생 개들한테 먹이 주지 말랍니다. 예, 북한산 최고봉 100군데가 보이고 있고요. 예, 당국은 저 능선을 타고 저 뒤로 넘어갈 것입니다. 의상. 예, 클립 절벽 위험한 데는 다 이겼습니다. 저기 낭떨어집니다. 조금 조심조심해서 돌아서 저 성벽으로 해가지고 저쪽 능선을 타고 저기 의상봉 쪽으로 계속 예, 이동합니다. 예, 바위 위험 구간에는 계속 이렇게 쭉. 예, 내려온 데는 저 사람 올라가고 있죠. 예, 당호일로 계속 내려갑니다. 예, 등산로입니다. 으쌰. 와우. 와, 바람 쌩쌩. 와, 낭떨어지. 낭떨어집니다.
다음에 넘어가야 의상능선들이 쭉 있습니다. 어우, 바람 쌩쌩. 북한산 최고봉 매운데 839m, 837m. 예, 조용한 숲길, 숲속길로 해서 계속. 예, 단풍나무가 다 말랐네요. 잎사귀가 다 말랐습니다. 예, 이리로 올라와서 쭉 넘어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으이차. 어, 더워. 땀나네, 또. 또 땀나. 저 봉우리 능선 코스가 아니고 저 좀 위험하거든요. 해서 밑으로, 예, 돌아서 가는 코스. 예,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높은 데를 못 갑니다. 예, 하산길입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난간. 난간 되어 있고요.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으로 해서 계속 붙잡고 계속 내려갑니다. 저기 북한산 최고봉이 계속 보이네요. 예, 가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산의 가을. 저기 백운대 가운데 쏙, 가운데 쏙 약간 올라온 게 보이는 게 인수봉, 오른쪽이 망경대. 해서 세 개 봉우리에서 삼각산,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계속 갑시다. 집에 6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갑니다. 5시 반쯤 하산 예정입니다. 여신에 가서 커피 한잔 때리고만 되었구나. 먹고 가야지. 마시고. 1.2km 왔습니다. 의상봉 1.8km. 의상봉에 더 가야 됩니다. 아직도 한 4km 더 가야 다 하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9km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예, 단풍이 다 말랐습니다. 색깔이 좋았던 지역인데 다 말랐네요. 예, 계속 내려갑니다. 예, 계속 열심히 가봅니다. 예, 조선시대 성벽입니다. 성벽. 예, 성벽 쭉 있습니다. 여기로 어디 화살을 쐈던 데인가? 구멍이 있네요. 우와, 성벽. 성벽이 남아있습니다. 단풍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열흘 지났더니 꽝이에요. 꽝꽝, 꽝꽝꽝.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의상봉은 안 가고, 부항동 안문에서 우회전 해서, 예, 단풍 구경하고 행궁터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항동 안문. 조그만 성문이죠. 예, 부왕사지 의상봉. 저는 부왕사지로 내려갑니다. 부왕사지에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왕사지 고고. 예, 좋습니다. 뭐 단풍이 뭐 많이 사그라졌는데 바닥에 있습니다. 예, 부왕사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단풍이 아직 끝내준 전 지역인데, 예,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네. 그러면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내려가 봅시다. 예, 산비둘기들이, 야, 너네 왜 여기 있냐? 응? 산비둘기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 도망가고. 허허, 먹을 거 먹고 있나 본데요? 먹을 거 줄 게 없는데 어떡하나? 야, 어쩌냐? 갈 수 없어. 나 간다. 간다. 예, 부항사지. 예, 주변. 여기 단풍 끝내주면 됩니다. 조용합니다. 또랑물이 졸졸졸졸졸졸 내려가네요.
가산까지 2.9km. 2.9km 남았습니다. 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네, 열심히 가고 있어요. 오늘은 교신은 많이 못했고요. 포탄 전쟁 성공입니다. 많이 못했어요. 가봅니다. 계곡 물 소리 좋고. 예, 700m 남았습니다. 700m. 내려갑니다. 700m 남았습니다. 계단으로 고고! 예, 물이 아주 뭐. 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좀 깁니다. 한 시간쯤 정도. 예, 예전에 숨은 있던 흔적입니다. 이 계곡을 문을 브릿지로 막아가지고, 카메라가 왜 안 돼요. 예, 여기하고 연결해서, 여기서 다리를 넣어가지고, 저쪽하고 연결해서, 예, 이쪽으로 들어오는 적을, 예, 막았다고 합니다. 예, 오늘, 예, 소타 성공! 하이킹 트레일 9km 성공! 단풍은 꽝! 못 봤어. 내년에 기야. 춘천 마라톤하고 겹쳐가지고 참 애정고식 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